크리안 마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저희가 사진 수업을 하는 동안 계속 쓰고 있었던 요 DSLR 850D를 가지고 비디오를 촬영할 때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비디오를 촬영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은 무엇인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면비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요. 화면비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가 이제 가로세로의 비율, 화면이 지금 보일 때 가로세로의 비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는 우리가 TV가 발전함에 따라서 가로세로의 비율들이 계속 바뀌고, 혹은 뭐 영화에서 쓰는 영화적인 포맷, 뭐 아니면은 집에서 보는 TV에서의 포맷, 혹은 컴퓨터에서의 포맷, 여러 가지 포맷들이 되게 다양했지만, 사실은 이 가로세로의 비율을 보면서 저희가 뭘알 수가 있냐면, 아, 이게 어떤 정도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지를 또 힌트로서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비디오에 대한 내용들이니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비에 대한 내용들. 자, 여기 보시면요, 제일 위쪽에 보이는 4대 3 비율의, 네, SD 비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네, 요런 가로세로 비율들을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옛날 TV에서 보여지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옛날 모습에서 보여지는 거고, 그 옛날에 그 당시에 유럽 영화들은 사실은 가로세로 비율이 조금 더 길었어요. 인도네시아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HD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하이 데피니션의 준말이에요. 하이 데피니션의 준말이어서 높은 해상도를 가진이라는 뜻인데요. 요 비율로 넘어오면서 뭐 유럽에 대한 부분들, 뭐 아시아에 대한 부분들, 혹은 미국에 대한 스탠다드들이 대부분 표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6대 9의 형태의, 지금 긴 쪽이 16이고요, 짧은 쪽이 9, 9대 16의 형태로 저희 비디오의 가로세로 비율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이 16대 9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몇십 년 동안은 계속 이어져 오고, 네, 한 20년 정도는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상황에서 저희가 이 비디오의 포맷에 대한 얘기들, 그러니까 이 가로세로의 비율이 가로로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 최근에 나온 영화들이구나, 혹은 최근에 나온 비디오의 포맷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요게 점점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아, 옛날 TV구나라는 것들을 일단은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16대 9의 비율은 현재의 비디오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이 데피니션 HD 비디오라고 얘기를 하고, 이 HD 비디오가 조금 더 진하게 되면은, 네, FHD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FHD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해서, 자, FHD 요렇게, 우리 혹은 아마 텔레비전이나 혹은 여러분들 뭐 텔레비전이나 컴퓨터 모니터 이런데 FHD라고 써 있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에서 F는 HD, High Definition의 풀 버전이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원래는 1280 곱하기 720의 비율로 저희가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요게 아주 꽉찬풀 FHD 버전이 현재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캠코더에서 쓰는, 네, 이 가로세로 비율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고요. 요게 조금 더 나아가면서, 자, 여러분들 4K란 얘기 요즘은 굉장히 친근하게 많이 들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요 HD의 비율이 네 칸이 되는 거, 그러니까 네 배의 이 하이 데피니션의 이 해상도에 해당하는 걸 저희가 4K라고 부르고요. 자, 이 4K라고 부르기 때문에 요게 네 배로 많아졌다는 얘기. 네 배가요, 옆으로 길어진 네 배가 아니고요. 자, 요렇게 네 개예요. 그렇단 얘기는요, 네, 가로세로 비율이 4K에서도 바뀌지 않는다. 혹은 여러분들 UHD란 얘기도 많이 들으셨을 텐데, UHD는 울트라 하이 데피니션의 준말이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사실은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면 UHD와 4K는 엄밀하게 말하면 해상도의 차이가 있지만, 저희는
비슷한 것 혹은 같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념 정리들을 하시면 조금 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그렇게 되니까요, 여러분들 일단 저희가 이 데피니션에 대한 것들, 지금 해상도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려고 하면은요, 저는 사실은 카메라로 바로 넘어가기보다는 네, 저 여러분들 핸드폰에서의 비디오 설정을 먼저 한번 알아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모두 다 핸드폰들을 쓰시니까 그걸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아이폰으로 들어가는 설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어판에 들어가서 네, 카메라에 들어가게 되시면 포맷이라는 부분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레코드 비디오라는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요렇게 지금 네, 요렇게 지금 여러 가지 설정들이 나오는데요. 제일 위에 보시면 720p 지금 짧은 쪽이 720픽셀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런 HD가 FHD 이전에 네, 그냥 HD, HD 하이 데피니션 버전이라고 해서 현재에 쓰는 비디오 옵션 중에는 가장 작은 옵션이 되겠습니다. 가장 작은 비디오를 얻을 수 있고요. 1080p로 가시면은 네, 1080 픽셀로 가시면은 이 짧은 쪽에 이 해상도가 1080에 해당하는 네, 요런 규격이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Full HD, FHD에 해당하는 부분이어서 여러분들 가장 노멀하게 쓰실 수 있는 비디오다.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2021년이거든요. 사실 요즘 조금 프로페셔널한 버전 혹은 텔레비전에서 여러분께 지금 보내주는 방송은요, 사실은 거의 대부분 4K로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바뀌어가고 있는 추세지만 여러분들이 뭐 카메라의 용량 혹은 핸드폰의 용량들을 생각하시면은 사실 4K로 촬영하시게 되면 조금 편집하기도 여전히 버겁고 가정에 있는 비디오 아니 가정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편집하시기에는 조금 너무 사이즈가 커서 컴퓨터가 조금 더디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들을 감안하면 제가 생각할 때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버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FHD에 해당하는 것. 하지만 아주 조만간, 아주 몇년 안에 4K가 조금 더, 네, 아주, 널리 쓰이게 되는 어떤 그런 버전이 될것 같다라는 경향에 대해서만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 카메라, 지금 제 핸드폰에서 엄밀히 따지면 지금 아이패드인데요. 제 아이패드에서 지금 제공하는 걸로는 FHD를, 저는 지금 사실 이 FHD 버전, 1080p에 대한 버전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옆에 보시면 300fps라고 돼 있습니다. FPS는요, 프레임 퍼 세컨, 1초에 몇 개의 프레임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저희가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영상과 사진은 구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은 사진과 영상은 시작이랑 발전하는 방향이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 안에는 아주 수많은 사진들이 연속적으로 촬영돼 있어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딱 붙어서 비디오 파일 형식으로 돼 있는 형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30fps는요. 30프레임 퍼 세컨 1초에 30개의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것. 그냥 영상이 1초가 지나가기 위해선 30개의 사진을 지나가야지 저희가 촬영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은 30 프레임 퍼 세컨이 돼 있고, 자, 그 밑에 보시면 60 프레임 퍼 세컨이라고 돼 있는 말이 있어요. 60. 자, 1초에 아까 30개의 프레임이 들어 있다고 얘기해서 이게 정상적인 우리가 영상을 보는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60개가 들어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두 배로 많은 사진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 사실은 편집을 할때 슬로우 모션을 걸기 위해서, 자, 두 배까지 느려지는 데는 전혀 해상도에 대한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이걸 슬로우로 걸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프레임의 옵션을 가지고 있는 거, 혹은, 자, 1초당 60프레임을 가지고 있으니 아주 미세하지만 저희가 볼때
훨씬 더 부드러운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영상이다. 하지만 용량도 두 배가 커지겠죠. 그래서 저는 늘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진 않고, 특별하게 슬로우를 걸어야 될 때나, 혹은 특별하게 더 부드러운 영상이 필요하실 때, 여러분들 사용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는 한국에 있어갖고, 한국은 미국의 스탠다드인, NTSC 방식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은, PAL 방식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 자세히 좀더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30프레임, 자, 적은 프레임수와 많은 프레임수는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4K가 있습니다. 4K에 24개의 프레임을 가진 4K, 30개의 프레임을 가진 4K, 60개의 프레임을 가진 4K. 자, 아까랑 같은 건데 이 용량 자체가 4배가 늘어나는 거. 사실 4K 정도 촬영을 하시면요, 영상을 촬영하신 다음에 그 중에 한 사진을 골라서 사진으로 사용하셔도 무방할 정도의 퀄리티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4K가 처음 나왔을 때뭐 제가 들은 우스갯소리는 뭐 브루스 윌리스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 같은 것들을 촬영할 때 카메라 앞에서 그 특히나 사진 촬영을 하는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걸 굉장히 쑥스러워해서 일부러 그 4K의 비디오를 촬영을 해서 그 광고를 그 중에 프레임들을 골라서 광고 사진으로 썼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4K는 사진의 퀄리티를 사용했어도 크게 무방할 정도의 프레임 수를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면 나머지 부분 지금 쇼8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8 포맷을 열어보면요. 근데 갑자기 8 포맷에 25프레임짜리가 생기고 있습니다. 25프레임짜리가 생긴다는 건 자, 30프레임과 25프레임의 차이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저는 8 옵션을 쓰지 않기 때문에 잠깐 꺼보고 다시 한번 8과 NTSC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NTSC와 8. NTSC는 National Television System Committee의 준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다 걷어치우고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사실 미국의 스탠다드에 해당하는 나이입니다. 미국의 스탠다드에 해당하는 나이고 사실은 실제로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주사선에 대한 것들인데 여러분 가끔 텔레비전을 카메라로 찍으시면 네, 가로 세로에 줄이 나타나는 것들 사진에 눈에는 보이지 눈으로 텔레비전을 봤을 땐 보이지 않지만 사진으로 봤을 때 띠가 나타나는 것들을 간혹 보시게 될 거예요. 저희가 그것들을 주사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이 초당 30개, 초당 25개의 이 수많은 사진들이 연결되어 있는 동영상 자체를 저희가 그냥 지속적으로 이 파일들이 계속적으로 연속되는 사진들이 나타날 때 저희가 사실 그거에 대해서 느껴야 될 용량적인 어떤 부담감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들을 다시 텔레비전이나 방송국에서 여러분들에게 보낼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용량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 그것들을 보내기 위해서 그 잔상에서 오는 착시를 이용한 주사선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NTSC 같은 경우는요, 가로로 여러 개의 띠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예요. 번갈아 가면서 나오는 거고 여러분들이 TV를 볼 때는 그것들이 번갈아 가면서 보여지기 때문에 네, 마치 모든 사진의 프레임들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8 방식은요, 이 주사선이요, 자, 가로뿐만 아니고 가로 세로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주사선을 가지고 있는 형태에 해당하는 아이여서요. 자, 그 대신에 NTSC 같은 경우는 1초에 네, 30개의 프레임을 보통은 가지고 있고요. 8 같은 경우는 25개 정도의 프레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정도에라고 말씀드리는 건요. 사실 막 24.95막 이런 그 소수점 단위의 어떤 숫자들을 얘기하는데요. 사실은 조금의 기종들마다 혹은 알고리즘마다 사실 살짝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통상적으로 25프레임, 30프레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TSC 같은 경우는 30프레임이 들어있고, 8 같은 경우에는 25프레임이 들어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NTSC 같은 경우에는, 네, 주사선이 아까 가로로 되어 있다는 말씀은 드렸었고, 주사선이 가로로 되어 있고, 더 많은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서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팔 같은 경우는요, 가로, 세로가 다 나눠져 있어서 체커판처럼 번갈아 번갈아 나오기 때문에요. 네, 25개의 프레임밖에 쓰지 않습니다. 25개의 프레임을 쓰는 대신에, 자, 움직임이 30프레임보다는 조금 더 부자연스러울 수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그 대신 팔 같은 경우에는요, 색감에 대한 부분, 주사선을 가로, 세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색감에 대한 부분이 NTSC보다 조금 더 나은 상태라고 저희가 흔히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팔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서 시작된 스탠다드로서, 네, 뭐, 동유럽 국가들, 네, 많은 수의 유럽 국가들이 쓰고 있고, 인도네시아 역시 팔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북한이 사실은 팔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미국과 뭐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들, 그리고 한국 뭐 이런 국가들이 지금 NTSC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두 개의 차이는요, 과거에 우리가 DVD를 보거나 텔레비전을 볼 때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고 다른 주사 방식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뭐팔 형태로 나온 DVD를 NTSC DVD 플레이어에서는 틀 수가 없고 막 그런 네 그런 현상들이 있었으나 지금은 사실은 우리가 컴퓨터로 동영상을 보는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것들이 많이 의미가 없어지고 코덱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해결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비디오의 심화 수업을 만약에 하는 기회가 오게 되면 이것들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도 조금 더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두 가지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리면 될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팔 방식을 쓰고 있기 때문에 네, 핸드폰 옵션에서도 아마 25프레임 혹은 50프레임짜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0프레임과 60프레임이 여러분의 핸드폰에서는 25프레임과 50프레임으로 나눠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것들을 일단은 확인들을 하시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비디오 촬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DSLR로 넘어왔습니다. DSLR에서 지금 네, 전원을 한번 켜볼까요? 여러분들 카메라를 사용하실 때는 여기 스위치를 온 버튼까지만 켜고 계시는데 저는 여기서 네, 지금 비디오 그림이 있는 한 칸을 더 가보겠습니다. 한 칸을 더 가봤더니 네, 이제는 비디오 옵션들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활성화돼 있고 현재의 노출 상태를 한번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지금 노출을 조금 더 밝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감도를 네, 800까지 한번 올리고요. 네. 뭐, 이 정도까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비디오 펑션을 켜신 다음에 여기 있는 녹화 버튼을 누르시면요. 바로 촬영이 시작됩니다. 지금 여기 빨간 점이 보이는 것들을 확인하시면 녹화가 바로 시작됐다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네, 사실 비디오를 촬영할 때, 네, 아주 간단하게 촬영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모드 다이얼을 네, 오토까지 돌리신 다음에 그냥 비디오 버튼을 누르시는 게 사실은 가장 편한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 대다수의 어떤 급한 환경에서는 이렇게 오토로 촬영을 하셔도 사실은 비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무방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조금 더 자세하게 이 옵션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매뉴얼 버튼, 매뉴얼 모드 다이얼에서 매뉴얼에 한번 가볼게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네, NTSC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초당 프레임이 30프레임. 근데 셔터 스피드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30프레임으로 맞춰주면 좋겠지만 사실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제가 이제 나중에 자료로 따로 보여드리겠지만 이런 자료입니다. 이렇게 핸드블러가 나타나는 현상들을 저희가 막기 위해서는 셔터 스피드 설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가 뭐 예를 들면은 NTSC 방식으로 촬영을 하신다라고 얘기하시면 NTSC 25프레임, 초당 25프레임이죠. 그거의 두 배에 해당하는 50분의 1초의 세팅에서 촬영하시는 게 가장 네. 가장 좋은 상태의 비디오를 얻으실 수 있고, 근데 때로 무슨 일들이 생기냐면은 낮에 밖에서 촬영을 하면 ISO를 100까지 낮추더라도 지금
50분 1초로 촬영하면 너무 밝아서, 밖에 햇빛이 너무 밝아서, 특히나 인도네시아처럼 햇빛이 밝은 나라에서는 햇빛이 너무 밝기 때문에 조리개를 다 줘여도 여전히 노출이 너무 밝은 상태가 되곤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ND라는 필터를 써서 그것들을 조여주곤 하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시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냥 오토로 놓고 촬영을 하시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권해드리고 싶고, 근데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실내에서 촬영할 경우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한 촬영을 할수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결과물로 쓸 셔터 스피드의 두 배에 해당하는 8회 방식에는 50분의 1초, NTSC 같은 경우에는 30프레임이기 때문에 60분의 1초를 세팅을 놓고 촬영하는 것이 네, 어떤 모션 블러를 없애는데 가장 네, 이상적인 셔터 스피드 세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모션 블러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도 한번 보여드렸지만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난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네, 이제 자세한 메뉴에 대한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나머지 것들은 사진과 지금 조리개를 조여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감도를 낮춰야 되는 부분들, 혹은 감도가 빛이 적을 때는 감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사진과 정확히 똑같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인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 않겠으나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네, 사진을 촬영했던 것과 똑같은 방식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두고 촬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전원의 버튼이 네, 이렇게 비디오 형태로 가 있을 때는 메뉴에 가시면요, 이렇게 동영상 상태, 슈팅 세팅이라고 얘기하는 방식이 나오시고요. 여기 렉 사이즈, 뭐 사운드, 뭐 이런 레코딩, 이런 기타 등등의 동영상에 필요한 옵션들이 나오시고요. 얘가 그냥 온 버튼으로 돼서 메뉴 버튼을 누르실 때는 저희가 기존에 얘기했던 사진에 관련된 메뉴가 나오니까 메뉴를 사용하실 때 얘가 동영상에 가 있는지 온에 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가지고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메뉴에 첫 번째 칸에 셋으로 들어가시면은 첫 번째 무비 레코드 사이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것들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자,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HD, VGA, VGA는 720보다 더 작은 사이즈예요. 그래서 VGA는 가급적인 사용을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FHD로 촬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FHD로 촬영을 하셔야 저희가 여러분들이 촬영한 비디오 파일들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선 지금 4K 옵션은 나오지 않고요. VGA, HD, FHD가 나오는데요. 그럼 현재는 요세 가지 옵션 중에서는 FHD가 제일 큰 상태. 그 여기 보시면 네, 여기에 29.97.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30프레임에 해당하는 아이가 사실 29.97프레임. 네, 거의 30과 가까운. 제가 아까 거의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NTSC 방식이라는 거 59.94에 해당하는 게 네, 아까 얘기했던 60프레임에 해당하는 거라는 것들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지털 줌이 디세이블로 되어 있는데요. 디지털 줌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 지금 현재 오프로 되어 있을 때는 추가적인 디지털 줌이 작동하지 않지만, 네, 여기 지금 3배에서 10배의 디지털 줌이 작동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단은 가급적이면 쓰지 않으셨으면 하는 옵션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디지털 줌 같은 경우는요, 지금 우리가 그냥 찍은 사진을요, 찍은 영상을요, 자기 맘대로 임의로 늘려가지고 지금 만드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편집할 때 늘려도 전혀 상관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은 편집할 때 디지털 줌으로 땡겨서 찍으면은 그 다음에 나중에 이렇게 넓게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사용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네, 편집 때 충분히 커버가 가능한 옵션이다. 그리고 사운드 레코딩 지금 현재 오토로 되어 있는데요. 네, 사운드 레코딩 오토로 되어 있어야죠. 그래서 항상 필요할 때 사운드가 같이 녹음이 될수 있게끔 만드는 거. 그 렌즈에 지금 네. 왜곡을 지금 잡는 부분에 대한 것들인데요. 요것도 뭐 일단은 지금 그냥 두겠습니다. 렌즈의 전자식 오프 상태도 사실은 그냥 두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감도의 상태를 얘기해주고 있는 ISO 스피드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서 왜 ISO 스피드라고 얘기하면요. 지금 사진을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라는 게 반드시 존재하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디오를 찍을 때는 셔터 스피드를 어느 정도 고정해둬야 되기 때문에 ISO를 높여서, 어두울 때는 IS를 높여서 잡고 밝을 때는 IS를 낮춰서 잡는 어떤 그런 노출, 적정 노출을 찾아가는 방법이기 때문에 ISO 스피드라고 부르고 있고요. 네. 오토로 가 했을 때 맥스를 6400으로 할지 12800으로 할지를 얘기하는데요. 네. 간혹 감도가 자동으로 너무 많이 올라가게 돼서 원치 않는 노이즈가 많은 비디오를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의 최대치를 정해놓고 있는 겁니다. 뭐, 하지만, 네. 뭐, 6400으로 그냥 둔 채로 쓰셔도 크게 뭐,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네, 오토라이팅에 대한 부분도 네, 일단은 접어두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금 화이트 밸런스에 대한 부분인데, 화이트 밸런스, 커스텀으로 화이트 밸런스를 잡는 부분. 사실은 저희가 사진 수업할 때 커스텀으로 화이트 밸런스 잡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렸지만, 네, 현재 나오는 DSLR들은 대부분 화이트 밸런스를 무난하게 잡는 편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상황이 아닌 다음에는 화이트 밸런스를 그냥 오토로 두고 사용하셔도 무난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화이트 밸런스의 세부 조정에 대한 부분이고요. 자, 4로 넘어갔습니다. 네. 네. 지금 현재 무비 서브. 지금 만약에 움직이는 물체를 촬영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의 카메라를 들고 움직이면서 촬영을 할때 자동으로 움직이는 물체를 감지해서 걔한테 초점을 맞추게 해주는 기능입니다. 뭐 여러분들 비디오 촬영하실 때 네. 뭐 아주 유용한 네, 기능일 것 같고요. 뭐 나머지 부분들 지금 스무스 존으로 지금 메소드를 만드는 거, 네, 요거는요. 자, 트래킹 같은 경우는 얼굴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포커스를 잡을 수 있는 방법. 스무스 존은요, 네,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잡아놓은 측거점을 지속적으로 지금 포커스를 잡는데요. 그 초코스를 잡는 게 아주 급하게 띡, 띡, 띡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천천히 딱 놓으면은 조금 있다가 부드럽게 사실은 영화에서 되게 많이 나오는 포커스가 체인지되는 어떤 그런 것들처럼 보이게 만드는 그런 식의 옵션입니다. 근데 뭐, 네, 스무스존으로 두시는 게 일단은 무난하실 것 같고요. 간혹 얼굴을, 지금 저의 비디오를 촬영하는 것처럼 얼굴을 지속적으로 촬영해야 되는 비디오가 있다고 하시면은 아마도 얼굴 트래킹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일단 스무스존으로 두겠습니다. 네. 나머지 것들은 그리드에 대한 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을 이렇게 보실 때 이렇게 격자 무늬에 해당하는 것들, 이 격자가 네, 여러분들 만약에 6 곱하기 4로 바꾸시면은 이렇게 격자가 훨씬 더 늘어나는 형태가 된다는 거. 이 옵션들은 네, 촬영하실 때 쓰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네, 33과 대각선이 같이 있는 옵션을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3 곱하기 3, 9개의 칸이 나눠져 있고, 대각선이 나눠져 있는 이런 옵션이 있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거니까, 네, 여러분들 기호에 맞게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주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비디오를 촬영할 때는 33 혹은 64가 적당하다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우리가 대각선에 대한 어떤 그런 기준을 맞출 필요는 비디오를 촬영할 때는 훨씬 적거든요. 사진 촬영할 때는 아마도 유용한 옵션일 수 있겠지만, 비디오를 촬영하실 때는 아마도 가로세로만 나오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나머지는 버튼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니까 디폴트의 상태로 그냥 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나머지 옵션들은 뭐볼때 혹은 이제 특별한 기능들을 추가할 때 쓰는 옵션들이기 때문에 네. 비디오에서는 아마 사진과 유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저희가 아주 중요하게 비디오를 촬영할 때 필요한 부분들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로 비디오를 촬영해보는 비디오를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